경상남도가 하절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 활동에 돌입했습니다. 이번 감찰에서는 휴가비 명목의 금품 수수와 편의 제공 등의 비리뿐만 아니라 피서지 행락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 도민과 관광객의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한 감찰도 병행합니다. 경상남도는 비리가 적발되면 지휘 고하를 불문하고 관련 공무원과 지휘 감독자를 연대 엄중 문책하는 한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와시군의